물건들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샀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약간 하울 겸 페이보릿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10월 말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조금은 고가의 선물들 혹은 조금 팬시한 그런 선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알차게 준비한 페이보릿 영상이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처음 보여드린 제품들은 조금 가볍게 그리고 제가 뷰티 유튜버니까 뷰티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인데요. 이거는 조금 꾸덕한 제형의 보습 크림인데요. 보다시피 손등에 올렸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수르륵 하고 스며드는 제형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꾸덕하고 리치한 손의 열을 이용해서 피부 속으로 잘 흡수를 시켜줘야 하는 그런 크림이에요. 보통 저는 이렇게 좀 춥고 건조한 계절에는 마지막 단계에 그냥 이 보습크림을 듬뿍 발라준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쓰고 있던 수분크림을 바르고 그 수분을 이렇게 가둬준다는 의미로 이 보습크림을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조금 귀찮아서 토너 바르고 뭐 세럼이나 앰플 바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얘를 좀 듬뿍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정말 많이 바를 필요 없이 정말 소량만 발라도 얼굴에 수분감을 왕창 가져다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지금 10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한 반 정도 썼어요. 요거 꾸준하게 잘 써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제가 지난 스킨케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라브르켓 립밤인데요. 이거를 또 한 번 갖고 오게 된 이유는 정말 손이 자주 가는 립밤이더라고요. 우선 보다시피 이 제품은 일반 립밤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진짜 딱풀 같은 느낌? 얘는 워낙에 두꺼운지라 윗입술에 한 번, 아랫입술에 한 번 이렇게 바르면 입술 라인을 정말 넘어서 약간 홍두깨처럼 이만큼 다 발려지거든요. 저는 원래 립밤 약간 성유자잖아요. 정말 립밤을 하루에도 대략 한 10번 정도는 바르는 사람인데 제 기준 립밤 중에 가장 쉽고 빠르게 발리는 그런 아이예요. 약간 립밤한테 쉽고 빠르게 발린다는 표현이 약간은 어색한데 그만큼 굉장히 미끄러지듯 샤륵 발리고요. 그래서 아마 사용감도 입술 위에서 되게 부드럽고 편안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약간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막 지속력이 그리 길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얘는 막 자기 전에 꾸덕하게 리치한 그런 용도의 립밤보다는 그냥 데일리하게 쓱싹쓱싹 바르기 좋고요. 우선 패키지가 너무나 제 취향이라서 이것도 지금 잘 쓰고 있는 립밤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따란 요거는 뭐 이너뷰티 제품이니까 요것도 뷰티 쪽에 들어가겠죠? 이거는 테라브레스 오리지널인데요. 제가 아이시 민트 향도 써봤는데 그거는 입이 너무 화한 감이 좀 많아서 저는 별로 향이 없는 이 테라브레스가 짱이더라고요. 제가 그 작업실에서는 리스테린 초록색병 그거를 쓰고 제 집에서 쓰는 아이가 이 테라브레스인데 역시나 그 리스테린은 너무 이렇게 빡세. 너무 세서 막 혀도 약간 아프고 입천장도 약간 얼얼하고 너무 매워서 빨리 뱉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테라브레스는 그런 자극 없이 맵다는 느낌 없이 정말 순하지만 입안을 정말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 시켜준다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방금도 기분 내려고 한번 하고 왔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썼을 때 이거 그냥 물에다가 약간 향만 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향이 안 센 거예요. 제가 항상 그 굉장히 강력한 향들에 길들여져 있다가 이걸 쓰니까 얘가 너무나 마일드하고 약하게 느껴진 거죠. 그리고 난 진짜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여기 뒤에 이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걸 만든 사람, 해롤드. 해롤드는 딸의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1993년에 테라브레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스토리가 진짜 머리에 딱 남아서
아니 뭐 딸의 그런 조금은 민망한 그런 스토리까지 여기에 담으면서 만들 정도면 이건 좀 찐일 거다라는 생각이 딱든 거예요. 그래서 더더 약간 정이 가고 믿음직스러웠던? 아무튼 얘는 효과가 정말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향에 관련된 제품들 3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향 덕후의 첫 번째 향 아이템은 따라란. 요거는 블리의 시그니처 향인 리켄데코스 향수고요. 아니 우선 여러분 잠시만 이 패키지를 봐주세요.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제가 이 리켄데코스는 오일, 바디 오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영상에서 이미 한 두세 번 정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특유의 익기향, 약간 풀향. 어디서도 맡아볼 수 없는 그 자연적인 야생 냄새가 저가 너무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아, 나 방금 여기 핏 뜯었어. 왜 향수를 찾아볼 생각을 안 했을까 하다가 이번에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약간 저같이 패키지의 노예들은 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뚜껑. 이 고급진 뚜껑을 딱 열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스프레이 형태의 향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안에 해바라기씨 오일인가? 아무튼 그런 오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꼭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주고 사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블리의 조금 특이점은 얘네들이 알코올 베이스가 아닌 워터 베이스예요. 그 특유의 알코올 베이스 향수들은 이제 뭐 탑, 미들 베이스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 워터 베이스는 그냥 원노트라서 첫 향과 끝 향, 그러니까 잔 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맡았던 냄새가 끝까지 유지가 된다는 게 정말 정말 좋고 아주 빅 단점이 있죠. 바로 용량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얘는 75ml예요. 75ml인데 무려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아무리 니치 향수라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또 저는 자기 합리화에 성공을 하면서 아뭐 얘는 향수를 다 써도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 쓸 거니까 사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게 됐죠. 사실 이제 집에 딱 가지고 가서 얘를 뿌리는 순간 그 후회, 뭐 걱정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 향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전혀 후회 없고요.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야생적인 비가 막 엄청 많이 쏟아진 날 습한 숲에 들어간 느낌? 그런 거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리켄데코스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향 제품은 요 아포테케 프라그란스의 인센스 스틱인데요. 사실 저는 이 작업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센스 스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는 막몇개 추천받아서 뭐 나그참파 무슨 인센스 스틱 뭐한세 가지를 시켜봤어요. 근데 다 코가 너무 아프고 피우자마자 진짜 한 3분이면 막 기침이 나고 막 눈이 막 아프고 이래서 못 사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인센스 스틱은 진짜 못 사용하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있던 찰나에 친구가 이거 진짜 진짜 괜찮은데 한번 사용해 보라고 이 아포테케 프라그랜스에 저는 블랙 우드라는 향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태우지 않고 그냥 요 상태로만 디퓨저처럼 사용해도 어느 정도 발향이 되긴 하거든요. 절 냄새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센스 스틱이 어쨌든 그 우디함이 있긴 있는데 얘는 그 매쾌하고 정말 진한 막못 견디겠는 절 냄새가 아니라 되게 은은하고 자연적인 우디함이라고 생각이 돼서 얘를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물론 처음 한 1분 정도는 조금 향이 강하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타면 탈수록 그 은은한 우디한 잔향이 남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무조건 창가 옆에서 창문 열어두고 인센스 스틱을 태워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개를 실패해본 사람으로서 얘는 정말 저 같은 초보자, 입문자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구하기가 정말 정말 힘들어요. 저도 아포테크에 들어가서 몇 가지를 사려고 보니까 뭐 툭하면 막 품절, 품절, 품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게임 잘해서 성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센스 스틱인데 아무튼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나 방냄새, 좀안 좋은 냄새들을 잘 잡아주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살포시 추천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요거. 이솝의 울루스 룸 스프레이예요.
요것도 이솝 제품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우선 저는 그 이솝 특유의 그 차분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자연주의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핸드크림을 써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 그 이솝의 그 향이라고 생각되는 시그니처 향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솝의 룸스프레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가장 상쾌한 향이라고 해서 요거 성분을 봤더니 갈바늄, 그레이프프루트, 자스민 요렇게 조합이 되어 있고요. 약간은 우디한 느낌이 베이스긴 하지만 이 자몽이랑 자스민 향 때문에 상큼하고 상쾌하고 아무튼 시트러스 향이 섞여져서 막 엄청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향이에요. 근데 여기에 써있기를 파도처럼 일렁이는 시더와 카다몬 스파이스가 균형을 잡아주는 시트러스 보테니컬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분리, 이끼 향같이 좀 그 야생적인 자연의 숲향? 그런 거를 좀 떠오르게 하는 향이에요. 저는 식물도 좋아하고 약간은 컬러감이 들어간 이렇게 딱 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잔잔하지만 쨌든 컬러감이 들어간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많이 진하게 우디한 거는 어울리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울루스가 딱 적당히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상쾌한 느낌이 있어서 아 이게 내 작업실이랑은 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대만족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향기와 관련된 제품들 소개가 다 끝났고요. 이제 패션으로 슬쩍 넘어가 볼게요. 짜란. 잘 안 보이려나? 이거는 구찌의 G가 두 개가 있어서 더블 G 플라워 반지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여기 스톤이 세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찾아봤더니 이게 자개, 터코이즈 컬러의 레진, 그다음에 블루 토파즈 스톤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정말 구찌에서 항상 보던 그 되게 볼드하고 나 구찌야 이런 느낌의 반지가 아닌 되게 특별하고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반지였거든요. 우선 얘가 너무 좋은 건 제가 입는 그 어떤 옷에도 막 크게 아, 이 옷을 입을 때는 진짜 별로다라고 느껴질 만큼 엄청 튀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어쨌든 굵기도 굵고 스톤도 세 개나 박혀있고 아무튼 사방으로 다 디테일이 들어간 반지라서 또 밋밋한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지만 저는 조금 사용감이 불편하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디디에 듀보는 얇아서 그런지 거의 뭘 꼈다는 느낌이 안 되거든요. 얘는 이 마디가 접히는 부분에 굵게 이렇게 반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반지를 지금 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 아이템이에요. 아무튼 얘는 제가 10월, 11월에 정말 주구장창 끼고 있는 데일리 아이템입니다. 짜란! 요거! 이거는 코스의 모자인데요. 제가 원래도 이렇게 벙거지 스타일의 모자를 진짜 좋아하고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는 편이에요.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집 앞에 나갈 때나 그냥 막 다닐 때 모자를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 모자 하나만 예쁜 거 써줘도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멋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이건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 나면서도 또 좀 점잖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코트랑 입어도 예쁘고 그냥 추리닝에 입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번거했을 때는 그냥 귀 뒤로 다 넘겨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얘가 벙거지지만 막 엄청 캐주얼하다라는 느낌만 있지도 않으면서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고급지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디자인이었고요. 그리고 색도 제가 좋아하는 약간 톤 다운된 약간 물 빠진 그런 파랑색이라서 뭔가 대놓고 말하기 힘든 색. 저 그런 색깔 약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이 실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톡톡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래 써도 뭐 올이 풀린다거나 모양이 망가지지 않을 그런 아이라서 오히려 데일리로 모자를 많이 즐겨 쓰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따라란. 이거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아크네 스튜디오의 이 머플러인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빨강빨강, 보라보라, 파랑파랑 이런 쿨한 컬러들의 배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얘는 제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제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들고, 사실 얘는 데일리로 매일매일 하고 다니기에는 조금은 화려하고 그리고 기장도 굉장히 길고 두꺼워요. 그래서 나 오늘 나가야지 하고 톡 하고 걸치는 느낌보다 정말 치렁치렁 추렁추렁 걸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우터나 뭐 상의 같은 거를 굉장히 미니멀한 색감으로 입고 얘 하나를 포인트를 줘야지 예쁜. 저는 얘를 그냥 길게 늘어뜨려서 매주는 것도 좋아하고 두껍게 매지 않고 얘를 약간 이렇게 말아줘요. 조금 부피가 작아지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런 느낌으로. 색감이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저 약간 소리 질렀잖아요. 뭐 나는 아이템으로 특별한 느낌을 내는 걸 좋아해,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컬러풀한 흔히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의 머플러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정말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단, 애플워치인데요. 아쉽게도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 파일이 날아가는 바람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애플워치 SE 모델의 실버 색상이고요. 요 스트랩은 그 공홈에 가면은 그 스포츠 카테고리에 있는 뭐 크림 어쩌고였나? 아무튼 그런 밴드예요. 그리고 얘는 셀룰러 아닌 GPS 모델이에요. 그래서 꼭 핸드폰이랑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지 작동이 되는데, 저는 폰을 뭐 멀리 두고 어디 가는 사람은 아닌지라 셀룰러 모델은 그닥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애플워치의 가장 큰 장점은 핸드폰을 보는 그 횟수가 훨씬 많이 줄었어요. 직업적으로도 핸드폰을 멀리 할 수 없는 직업이고, 뭐 SNS부터 유튜브, 친구들과의 카톡, 뭐 등등. 그리고 저는 핸드폰으로도 뭐 이렇게 구경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끼고 있으니까 이제 웬만한 알람이나 뭐 카톡, 뭐 문자, 그리고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의 노티 같은 거는 다 여기로 떠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답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락들 빼고는 여기 다 워치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핸드폰을 진짜 훨씬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 저는 대부분 제가 잠자는 시간 빼두고는 노래를 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피커에 항상 노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넘기고 싶은 음악도 그냥 요거 워치로 틱틱 넘기면 되니까 그냥 삶이 조금 더 편해졌어요. 아무튼 저는 핸드폰을 덜 보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큰 장점이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냥 생활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편해졌다. 그리고 사실 50%는 간지용이다. 이렇게 하면은 10가지 제품 다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영상 좀 꿀템 많고 좀 재밌지 않았나요? 아무튼 오늘 보여드렸던 요 10가지 제품들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저랑 함께 같이 갈 애들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